안녕하세요, 원코치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백핸드 스윙을 배워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백핸드 스윙을 어려워하고 힘으로만 무리하게 연습을 진행하다 부상만 생기게 됩니다. 저와 함께 올바른 백핸드 스윙으로 백핸드 클리어까지 부상 없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완성해야 할 백핸드 클리어는 두 가지입니다. 머리보다 낮게 떨어지는 셔틀과 머리보다 높이 있는 셔틀을 백핸드 스윙으로 클리어 스트로크를 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시범 영상을 보겠습니다. 모든 힘을 써서 타고 하면 지금 당장 가능할 수도 있지만 제가 원하는 백핸드 스트로크는 포핸드 스트로크처럼 많은 힘을 사용하지 않고도 멀리 보낼 수 있는 스트로크입니다. 백핸드 스윙의 원리를 이해하고 올바른 스윙을 한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백핸드 스트로크가 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대표적인 원인은 손목보다 팔꿈치로 스윙을 하고 팔꿈치를 쭉 편 상태에서 이렇게 과도하게 힘을 주기 때문에 이 동작에서 통증이 생기고 부상이 오게 됩니다. 우리가 포핸드 스윙을 할 때도 이렇게 팔꿈치를 다 편 상태에서 타고 하지 않고 편하게 구부려진 상태에서 팔꿈치를 축으로 회전하면서 손목을 쓰듯이 백핸드 스윙도 팔꿈치를 축으로 회전하면서 쓰는 느낌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두 번째는 손목 사용 방법입니다. 손목을 이렇게 당겼다가 펴주는 스윙만으로는 손목 힘을 100% 발휘하기는 어렵습니다. 손목으로 테이크백 스윙을 만들 때 이렇게 회전하며 손목을 당겨주고 셔틀을 타고 할 때도 마찬가지로 당겨진 손목을 반대로 회전시켜준다고 생각하면 훨씬 강한 스트로크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백핸드 그립법입니다. 백핸드 그립법은 라켓을 눕히고 손잡이를 보면 넓은 면이 있고 여기에 엄지손가락을 받쳐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엄지를 다 받치게 된다면 손목을 사용하기가 부자연스럽고 테이크백 동작이 작아지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엄지손가락에 이 부분만 받치게 된다면 라켓 손잡이만 꽉 잡게 되고 임팩트 순간에 엄지로 밀어주는 힘을 사용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올바른 백핸드 그립 방법은 엄지손가락에 이 부분을 받치고 그립과 손바닥에 공간이 있도록 만들어지는 것이 올바른 백핸드 그립법입니다. 제가 백핸드 스윙의 중요한 세 가지를 교육해 드렸는데 잘 이해가 되셨나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본 지금부터 바로 연습이 가능할 겁니다.
혹시 백핸드 스윙 첫 영상부터 백핸드 클리어 스윙을 가르쳐 주겠지 하고 기대하신 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시작하지 않는 이유는 가볍게 칠 수 있는 스트로크부터 정확한 스윙을 만들고 단계별로 진행하는 것이 여러분이 더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제가 보이는 곳에서 잘못된 스윙으로 연습을 하신다면 부상을 당하기 전에 중단할 수 있지만 제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연습을 하시기 때문에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가벼운 스트로크부터 단계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백핸드 드라이브 스윙을 배워보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